중학생? 부조화인요? 예, 우리 회장의 수안으로 어느 분한테 산동 실크 빨간 선비스를 시사를 받았답니다. 그러는데 25불밖에 못 받아서 너는 웃돌이만 입어라. 너는 아랫돌이만 입어라. 아니면은 너는 검정이면 콧사지라도 달아라. 이렇게 해서 오늘 이와 같이 아주 글로벌한 의상을 준비했답니다. 그런데 이 콧사지가 보통 게 아니라 저도 62년도에 하나 쳤는데 노방이에요. 어떤 분은 가죽이에요. 벨트는 노방이에요. 장인의 솜씨라고 꼭 말해달라고 하네요. 그리고 또 우리가 2007년도에 이게 마지막이야 하고 출연을 했는데 그때 대상 목표로 했어요. 근데 대상을 못 받았어요. 금상. 그때 대상을 76년도가 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미워해요. 그치? 니네가 그때 받았지? 이러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대상 목표를 하면서 77명 쓰고 끝에 있는데 올해 왜 나왔느냐. 4년 만에 강순자 교장이 저희 동기입니다. 여기 강순자 교장님. 강순자 교장은 연습도 못했다고 엄청 사양했는데 너는 비주얼만 해라 이래가지고서는 예 비주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. 62년도 강 교장님이고 오늘 사회보는 정준선도 62년도고요. 자, 오늘의 증인은 한은자, 반주는 조혜란, 부를 곡목은 기다림과 조용필의 친구입니다. 아
그건 남자 같아. 한유선 회장을 제가 인사를 못했어요. 한유선 회장, 손 한번 들어보세요.